그 구리 선관위 가셔가지고 찍었던 사진이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는데, 네네. 네. 그거 가지고 좀, 그거 좀 보신 거, 네네. 좀 이렇게 눈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런 거, 그런 거몇개좀 보여주시죠. 예. 그러면서 저도 이 하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 이 너무 빳빳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 그저 세뱃돈 받은 예, 저 어른들이 이거 이렇게 될 세뱃돈.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진짜 자세하게 찍어보면 여기 진짜 접힌 자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다 1번이네요. 예, 다 1번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대단하네. 없었는데, 저 진짜 우와, 이렇게 빈틈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 대단하네요. 새책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 세뱃돈으로 주려고 어른들이 가져온 거 똑같아. 이야, 이거 뛰어. 예술이네, 예술. 이게 진짜 이거 보시면은, 와, 신권이네, 완전히.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게 또 분류기를 한번 거쳐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이게 이제 그 구리시에 네네네. 개표본. 투표함을 한번 까봤습니까? 네네. 그때 깠을 때 이게 나왔습니다. 옆에 사람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놀랐죠. 상당히 처음에는 이게 안 나왔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함을 열었더니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나온 거예요. 제 지금 유튜브에 이제 지역구 투표함 안에 비례투표 용지가 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그 국회의원 이거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투표 상자를 보관 상자를 열었는데 이게 안 나오고 긴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가? 전부가요. 전부가? 예. 그래서 이게 뭔가요라고 그 제가 당황해서 이게 뭐예요라고 이렇게 제가 그 당황해서 얘기한 게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박정희 변호사 유튜브에. 거기 보면은 제가 여는 장면 이제 한 2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그래가지고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딴걸 까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와 엄청나네요. 저는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근데 남양주를 갔는데 남양주 갑을병도 다 까봤거든요. 갑을 하고 이제 주광덕 의원님이 이거 안 하셔가지고 병은 안 깠는데 남양주을 까는 과정에서 또 주광덕 의원 그게 나온 거예요. 봉투에서. 그래가지고 주광덕 의원 그 병걸 봤는데 주광덕 의원 투표 용지도 빳빳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광덕 위원은 왜안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니, 내가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주광덕 위원은 우리가 세계 모델을 가지고 다 돌렸을 때 확실하게 재검표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데, 무슨 깡으로 안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막남 몰아붙이고 하던 그 정도의 기백은 어디 갔습니까? 저도 솔직히 좀 나는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주광덕이, 마지막에 주광덕이라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저희들은 방송을 통해가지고 다 사람들 명단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참. 저는 사실 주광덕, 김진태 위원님 두 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아니, 뭐, 생각을 나경원이, 오세훈이, 합니다. 지상욱이, 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정치인이 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필요 요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본인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대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대변해 주는 게 지지해 주는 거의 증표가 표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그 표를 지금 잃었다고 지금 지지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게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자질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이 훼손이 됐으니 국민 주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그게 유권자들의 이야기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거이 그래서 선거를 이 나중에 재검표를 돕기 위해 가지고 증거를 계속해서 찾아서 공개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측면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그거를 해가지고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광덕 의원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그 사실 이번에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정치인들이 대한 태도를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수많은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실망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나름 그 믿음을 줬던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보이는 그 지금 현재의 태도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그 업의 본질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정확한 네. 그런 정의가 없지 않았냐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리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당선되고 낙선되고가 예, 아니고 예, 맞습니다. 대리인이 국민 주권이 훼손됐으니까 아웃선을 치니 그러면 예. 당연히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 중에서도 몇 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네. 되는 거죠. 내부터 한번 여러분들의 예. 아웃성이나 여러분들의 고난을 예. 내가 해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상당히 그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건 공당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 공당인 거죠. 예. 공당의 태도가 아닌 거죠. 예. 공당이라면은 저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그 선거 결과에 대한 그 좌파의 태도를 보면 국정원 댓글 가지고 완전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하고 국정원 댓글하고 어느 게 더 불법성이 큰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조국하고 이거하고는 뭐 불법성이란 것은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어마어마한 불법에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다음 대선을 준비하자. 그래서 뭐 내가 다음 보궐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부정선거 앞에 다음 선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난 네. 진짜 뇌가 네. 있냐 없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실망스럽거든요. 그 사람이 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예, 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라는 그런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네. 거대한 그런 네. 문제를 두고 지금 와가지고 당권인이 대선인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뭐 네.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저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작년이죠. 작년 여영구 그 창원 성산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99.98% 그때 엎어졌습니다. 사전투표가 대거 나와가지고. 마지막 그 예, 새벽에. 예. 그래서 그때 수상한 정은 뭐 정전이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해봐야 된다. 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정치권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왜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은 불복하고 싶지만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불복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다. 그래서 안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라고 했지만 그때는 솔직히 그냥 넘어갔었는데 대책이 없네요. 예. 근데 이번에는요 마지막입니다. 뭐 전 300석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국민 주권이 능멸당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는데 이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 근데 이제 예. 지금 일을 하시면서 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네. 옛날에 당도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했으니까 네. 왜 이렇게 당 차원에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네. 오늘도 중앙일보를 보니까 네. 뭐 무슨 특위위원회를 네. 선거법 개정 특위위원회를 만들겠는데 네. 그렇지만 그거는 부정선거하고 선을 긋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부정선거 본질인데 그 본질을 비껴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저렇게 소극적이죠? 그것도 뭐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니,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에서 은퇴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주권이 지금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뭘 위해서 정치를 한답니까? 사실은 다 엎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냥 옷을 벗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모든 그런 네. 자신의 행위에 네. 가장 최정점에는 네. 국민 주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렇죠. 있으면 그다음부터 다 네. 행동이라는 게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헌법 제1조가 그거 아닙니까? 1조 1항이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훼손이 됐고요. 그다음에 1조 2항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국민 주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힘의 원천인 이 투표 행위가 근본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나라가 무너진 거네. 그렇죠. 헌법 제1조 1항 그게 이제 뭐 헌법이 막 130조까지 있다고 하면 제일 밑에 있는 게 1조일 텐데 그 1조가 그냥 송두리째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거를. 다음에 내 정치적 예, 경력에 손상이 예, 있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아, 저는 절대로 공박사님 그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다음에 뭐 네. 정치 행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없는데 대한민국 정치인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네. 예. 예. 저는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공인입니다. 공인이고 그런 분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중국 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산 표. 중국에서는 투표 행위를 빳빳하게 한다고 합니다. OMR로 찍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빳빳하게 펴서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지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은 이 우리의 주권이 반영된 표가 아니라 딴 나라 주권이 반영된 표이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심이 너무나 많거든요. 뭐 박사님 주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민의를 외면하는 정당, 이 민의를 외면하는 정치인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또 그런 공사 구분, 네. 뭐 사인으로 살면 뭐 그게 그렇게 그런 그렇죠. 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기 맞습니다. 이익에 따라 사는 거.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란 공인으로 살면은 예. 우선 뭐 성공 후사라는 것이 굉장히 도덕 덕목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이번에 뭐 그런 주광덕 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한 거는 네. 너무나 뭐 쉽게 해석이 되네요. 아주 뭐, 간단하게 보니까. 네. 뭐, 저는 뭐, 그래도 열심히 했던 분이라, 그래서 참, 그러지 않길 원하는데, 근데, 이런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나서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정치의 본질적인 영역인 그런 국민주권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정치인의 감이란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은, 나서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4월 한 25일 날, 4월 네. 23일, 24일, 25일 정도 됐을 거예요. 네네. 그 황교안 대표, 네.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연락을 네. 취할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직접 본인하고 통화는 안 됐어요. 예. 안 됐는데, 어쨌든 내가 도와주려고. 네네.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인하고 아주 제 지인하고는 통화가 됐는데 그때도 참 그런 그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네. 그분에게 전해야겠다는 메시지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네. 내가 죽어야 뭘 살릴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희생이나 헌신이 없는데 뭘 살리겠습니까? 집안도 마찬가지, 예.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공직이라는 것도 자기가 죽어야 네. 그래야 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잘 되면 자기가 죽었는데 네.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은 기회는 한번 놓쳤지만 네. 처음에 치고 못 나간 거, 네. 그 다음 5월 15일까지 못한 거, 네. 본인이 나서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기 꺾은 거, 네. 그렇지만 지금 정도의 증거가 축적이 되면 네. 내 하나 정도는 희생을 하더라도 네. 나라를 살리고 당을 살려야겠다, 이 정도 결기나 기백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아.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하거나 어떤 당의 대표가 되려면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저는 사실 뭐 그까지 안 가더라도 그 본인 선거구의 대표가 되는 국회의원이려면요. 당연히 이런 어떤 민의 훼손이 발생했다고 하는 주요 혐의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이걸 외면한다? 그러면서 또 비켜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해서 12시에 내보낸 게 네. 정말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네. 끝까지 비겁하다. 네.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 12시에 예. 조금 전에. 네. 그 비겁하자. 비겁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네. 차원에서라도 네. 정치 현실이라는 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네. 바뀌니까 처음에 결정을 잘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정부가 부족하니까. 네네. 그리고 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 정부가 이 정도 축적이 됐는데도 네. 아직도 우리는 선거법 특위를 만들되 네. 선거부 장관을 선을 긋겠다. 네. 야, 그거 보고 이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그냥 거의 포기를 해버렸구나.
어째 당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네. 했더라? 지나치게 그런데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이야기가. 사실 그 어젠가요? 그 뭐 북한 흑인을 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텐더홀에서 미래통합당 위원 초선 위원들 일부가.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답답했던 게 정작 본인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생명, 재산, 자유가 이렇게 지금 훼손되고 능멸당하고. 그 사진 보니까 그게 예. 뭐 미래 한국당 출신들이 예, 많대요. 예, 예. 그거 다 보니까 한규환 씨가 꼽은 사람들이 많던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인 하려면 안 됩니다. 가장 사실 국회에서는 뭐 여러 현안을 다루는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최우선순위는 국민 주권 회복입니다. 그거를 외면한 채 지금 흑인들의 뭐 그 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행위를 한다. 물론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가타부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모르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 정말 정치인 자질이 없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꼭 같은 사진을 아침에 보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떠올렸고 예. 또 하나는 네. 그 사건을 네.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예.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예. 예.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죠. 저는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은 뭐 그로 인해서 우리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핍박받는 계층이 황인종 우리 아시아계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 흑인 분들한테 또 폭동이나 이런 걸로 또 우리 교민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침해를 받는 우리 국민들, 재외 국민들 주권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등을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선순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좀 더 많은 말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사태의 본질을 조금만 깊이 알면은 그렇게 무릎 못 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만 몰라도 솔직히 정치인 자격이 없는데 그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법률이 수많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데 엉터리 법률을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선 의원이 안 나선 건 아닐 거고 네네. 뭐 수뇌부가 결정했겠지. 네네. 그 수뇌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결정한 거죠. 우선순위가 그냥 뭐 위아래로 뒤집어져 가지고. 네. 근데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네. 검찰 수사 왜 시작이 안 됩니까? 이제 뭐 어제 민경 의원님이 고발인 조사는 하나 끝냈습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 네. 고발인 조사는 했어요. 그 증거 보존 집행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 고발인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조회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창기에 고발을 했거든요. 투표지 증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건 착수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민경우 의원님이 그 흔든 구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조국폰도 안 뺏긴 거 아시죠? 예. 근데 지금 민경우 의원은 참고인인데 뺏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현직 위원이잖아요. 네. 현직 위원 핸드폰을 그냥 가져간 거. 그렇죠. 차량도요. 차량도 가져갔어요. 네. 차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서향기 목사라는 분은 그냥 뭐. 몇십, 예. 혼자 사시는 분인데. 예. 그 뭐, 그, 그냥 네. 아주머니잖아요. 네네. 거기 그냥 열몇 시간 정도 뭐. 몇 그렇죠. 명이라더라. 내가 그때 들었는데 뭐. 예.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예.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쳤던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예. 좀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법 집행하는 사람들을 예. 그렇게 너희들은 뭐뭐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네. 저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문제 등당했을 네, 때 네. 검찰 기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항상 검찰에 대해서 우호적인 네. 시각을 드러내고 네, 네. 또 그쪽을 옹호하고 했지만 네. 이렇게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네.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 은 네. 진짜 너그는 뭐뭐밖에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더 네. 드는 거예요. 저도 참 그걸 보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될 거는 수사 착수조차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고요. 저는 그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 검찰 수사가 안 되는 이유도 검찰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런 명백한 불법이 있으면은 나서야죠. 뭐 누가 어떤 식으로 명령하든 아랑곳도 하지 않고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가자 털어야죠. 한두 개만 틀면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부정선거인 거 바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답답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그냥 자위하면 안 되고요. 이런 왜곡된 상황이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알려서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검찰이나 다른 어떤 권력기관을 압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은 네. 현재 상태에서는 검찰이 뭐 자발적으로 움직일 거는 가능성은 네. 아주 높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예, 뭐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그걸 네. 잘 아는 자각한 그런 국민들이 늘어나야 되겠다. 네. 이 말씀이시죠. 예, 뭐 전 가족이 고발을 한다든지 한 100명씩 모여가지고 자기 속한 지역에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정선거를 만천하에 알리고 적극적인 이제 행위로서 검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이 만약 5천만이 수사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검찰입니까? 아니 누가 그 친한 친구가 네. 오랫동안 그 대학 친구가 네. 내보고 몸 다치니까 뭐 네.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래요. 네. 그래서 내가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세월이 흘러가지고 네. 손자나 손녀가 네.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오래 살면 그거를 내 질문을 받을 거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게 직접적인 내 이익이 안 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네. 내 자리에서 네. 사실 이렇게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방송에 한 4분의 3을 투입하는 중요한 요인은 네. 부끄러운 사람이 돼서 안 되겠다. 네, 맞습니다. 네. 부끄러운 사람이 네. 지금이 윤미향이니 조국이니 뭐 정경심이니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네.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냐 네.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네. 그런 생각을 공유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셔서 네. 1인 시위도 하시고 네. 또 시간에 좀 그걸 보내가지고 네. 토요일도 집회도 참가하시고 네.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설득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좀 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래 나라를 구할 수 안 있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 정말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게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라가 있고 내가 있다는 게 그냥 사변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인권 백서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 관련 글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북한 인권이 탄압받는 잠옥합니다. 나는 거기 1분 1초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 상상만 해도 저기 뭐 위구르나 티벳도 그렇고 제가 홍콩 시민이어갖고 시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확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 자식이 그런 나라에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뼈저리게 들었고, 지금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이 가장 확률 높은 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화 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기 뭐 나치가 우리를 덮쳤을 때라는 그런 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결국 나를 덮쳤을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합칠 수 있는 동료들이 제일 많을 때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을 때. 예. 아직.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엎어야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내 친구들,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벌써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체감하는 거. 네. 정경심도 나왔죠. 유재수도 나왔고. 선거 전하고 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악화돼 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뭐 그러면 그냥 이거를 좀 보시고 예, 예. 그냥 저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현장에 직접 정거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표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던 상자, 그 동그란 그 구멍, 찢어진 구멍 사이에 투표지가 너덜너덜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이 침해받고 있다. 바보들아, 너 뭐하냐?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불법 행위, 그리고 내 주권이 가장 처참하게 밟힌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우리의 자유는 줄어들 겁니다. 우리의 재산권은 점점 더 행사를 못하게 될 겁니다.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고 가장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은 우리는 정말 악몽과도 같은 수십 년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외국으로 엑소더스를 하고 우리 딸, 아들들이 외국에서 외국 노동자가 되고 뭐 마사지를 하게 되거나 이런 험악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상상이 아닌 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이 불의와 불법을 진짜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이 상황, 이 거악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슬기롭게,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이 엄중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네. 시민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네. 박주현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면 시민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주변에 박 변호사님 하시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게시판을 만들고 제 대학 게시판에도 올리고 대학 게시판. 예, 뭐 지금 1인 시위도 계획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한테 이걸 알리고.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외국에도 알리고, 영어가 되시는 분이나 뭐 다른 외국어 되시는 분들은 외국에도 알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의를 깨쳐야죠. 소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전단지도 네. 만들어서 배포하니까 네. 전단지도 가지시다가 네. 신청해서 가졌다가 네. 네,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네. 알리는 거니까 예, 네, 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검찰이 침묵하고 네. 법원이 증거 보존을 그냥 기각하고 네, 네. 그다음 언론이 침묵하고 네.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국민의 이름으로 네.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예. 깨어있는 국민만이 명령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주변 사람들이 다 깨가지고 이 진짜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뭐 투표로 해서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보면은 총칼로 우리를 찔러 죽인 행위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을 찔러 죽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난도질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침묵한다.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침묵하는 사람들도 침묵을 시키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 문제가 되죠. 예. 자기 자식들의 문제가 그럼요. 되고. 당장의 본인들이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은 어느 중공의 한 뭐 몇 번째 성에 대한민국 성이라는 곳에서 뭐 나름 지주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도 피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에 무슨 자유와 생명이 있단 말입니까? 그럼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 아주 바쁘신데 제가 그냥 삼고 초려 사고 초려해서 오셔서 너무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끔 또 중요한 사안들이 터지면 네. 공병호 TV도 가끔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